네, 한중 공동 지수 이 이슈 당연히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뭐 한국하고 이제 중국 상하이 지수가 이제 개장한 지 두 달 정도 됐나요? 뭐 한 달 좀 넘었는데 이제 서로 이제 대표하는 종목들을 좀 지수화해서 좀 공동으로 좀 관리하자라는 MOU를 좀 맺었습니다. 네.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지수화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움직이는 펀드 자금이라는 게 있다는 있겠죠. 것이죠. 네. 뭐 대표적으로 뭐 MSCI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 MSCI 편입이 되냐 안 되느냐, 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냐 안 되느냐, 그렇죠. 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거나 또 나가거나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의 거래소의 지수를 만드는 것이고.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글로벌 자금이 뭐 공식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양 국가의 경제 그 체계는 비슷하지 않습니까? 네. 뭐 시장을 앞으로 미래 선도하는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네. 뭐 모든 산업 구조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서로 간에 좋은 기업들을 좀 묶어서 좀 대표 기업을 선정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. 또 처음에야 뭐 여기에 움직이는 자금이 그렇게 미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글로벌하게 성장을 한다라면 또 글로벌 펀드 자금들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유의미하게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네, 최근 우리 시장에서 또 약진을 보이고 있는 또 섹터이기도 합니다. 보니까 뭐 전기차 관련 지수가 있고요, 네. 반도체 관련 지수가 있고 또 우량주 50 이렇게 되어 네. 있는데요. 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인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전기차하고 네. 반도체는 다들 아실 겁니다. 그냥 뭐 삼성전자, 뭐 하이닉스 혹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모아놓고 또 중국 기업들 모아놓고 해서 지수화한 것이고 좀 더 이제 유의미한 것은 저는 이제 대표 기업을 선정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어찌되었든 하나의 유망한 섹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업, 그러니까 꼭 이렇게 유망한 섹터로 분류되진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가는 기업들 혹은 전통 굴뚝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한 기업들을 따로 묶어가지고 뭐 금융사든 혹은 전통 뭐 굴뚝 기업이든 혹은 지주사든 이런 기업들을 또 묶어가지고 대표 기업 선정 지수화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좀 관련 섹터 좀 찾아봐야 될 게 있는데 어떤 쪽을 보시나요? 네, 그래서 뭐 저는 IT 반도체, 뭐 2차 전지, 그리고 뭐 금융 지주사 이 세 개 섹터가 좀 중요하다. 특히 이제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네. 이러한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잘 발전되어 있느냐, 없느냐가 그 산업을 성공시키냐 못하냐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지사 관련해서 어떤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뭐 계속해서 그동안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단순하게 반도체가 과거처럼 단순하게 부품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제품, 모든 산업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반도체가 되었고 네. 이것이 또 이제 공급망 충격이라는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.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주목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2차 전지, 전기차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은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반도체 최근에 좀 상황 흐름이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제 반도체 겨울은 끝났다 이렇게 또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. 예전에 비해서 이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진 것으로 네. 보여지는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? 뭐 반도체 겨울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빅테크 중심에서 상승이 최근에 주도를 했었고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엔비디아든 AMD든
뭐 이러한 기업도 상승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도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줬었거든요. 그만큼 이 부품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IT 부품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최근에 한 11월 중순부터 이런 종목군들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래서 시장이 안 좋더라도 반도체 섹터는 큰 조정이 없었고 올해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을 선도해 나갔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급망 충격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반도체 IT 쪽이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들의 관심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은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. 네. 자, 그중에서 좀 가장 그래도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? 네, 오늘 저는 이 지수 발표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결국 2차 전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한 10월 중반 중순 이후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나는 시점 이후부터 먼저 조정이 나온 게 2차 전지 쪽이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소재 쪽은 조금 그다음에 먼저 그 이후에 좀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소재 쪽도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의 투심이 좀 꺾였는데 저는 이러한 이슈가 좀 나온 것들이 투심을 좀 회복할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어쨌든 조정이 좀 잘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. 시장 자체가 뭐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최소한 3,100포인트 때까지의 연말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열렸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단순한 납포가제 종목군들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순환매가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 중국 시장과 같이 포함된다는 게 어떻게 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어떤 그런 특성들도 있을까요? 그렇죠.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중국, 뭐 중국 자체가 아시아, 우리나라, 일본 뭐 관계가 뭐 끊을 수가 없는 사슬과 같은 관계이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상당히 그 긴밀한 관계가 필요했고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베이징 올림픽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이제 다른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. 네, 네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지수 발표 혹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좀 교류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에 뭐 최근 요소수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네. 우리나라에서 뭘 하려고 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중국에서 어떤 네. 제품 하나, 부품 하나를 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생산을 못하 단번에, 그러니까 나중에는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단기간에는 생산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원은 거기서 들어와야 그렇죠. 되니까요. 거기서 대부분 들어올 수밖에 네.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중국과 연계 필수 사업 관련해서 향후에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가 좀 진출을 좀 하고 싶어도 못했던 기업들이 이런 이슈가 좀 있다라면 앞으로 조금 더 원활하게 중국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안에서 관련 종목 어떤 종목들을 좀 먼저 보면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뭐 전기차의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?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된다면 뭐 2차 전지 아무 의미가 없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전 기아 같은 기업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. 네. 최근에 엄밀히 따지면 기아가 이제 신차 효과라든지 또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현대차보다 기아가 조금 더 뭐랄까요. 인지도가 좀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전통 내연기관은 브랜드 네임, 밸류가 네. 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그런 쪽보다는 디자인이라든지 차량 성능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오히려 기아의 성장 모멘텀이 더 많이 나왔었던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지수에 같이 편입된 걸 본다라면 기아의 주가 자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네. 일단은 뭐 꼭 이 영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한 1% 정도 상승세를 네, 네.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소재 부품 쪽도 중요하지만 셀 업체들, 완성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어저께는 이제 LG화학이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.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미국 시장에 많이 공을 들이고도 있지만 그 전부터 중국이 조금 SK 이노베이션이 중국 시장에 좀 약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. 뭐 삼성 SDI하고 LG화학을 비교했을 때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진다라면 SK
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중국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관련돼서 셀 업체 관련해서 혹은 뭐 유가 관련해서도 SK 이노베이션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좋지만 그리고 뭐 주가 수준 다 비슷합니다. 삼성 SDI, 네, 네. LG 화, SK 이노베이션 모두 다 좀 바닥권에 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소재 이런 부품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소재 쪽에 대한 관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최근에 보면 후성이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동아기업이 주목을 받았었고 좀 조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첨보 같은 경우는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조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네. 거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고 주목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뭐 저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 중에서 계속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C입니다. SKC? 네, SKC 네. 같은 경우는 올해 배터리 사업 부분, 특히 동박 시장의 성장을 가장 잘 이어가는 기업이 되었죠. 말레이시아 공정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설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앞으로의 수주 모멘텀, 매출 증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전통 화학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소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좀 안정적인 매출,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거기다가 이제 실리콘 응극제 진출을 한 부분들 이것이 이제 지금 당장의 어떤 영향력은 제한적이겠지만 최근에 SK그룹 자체가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SKC가 완벽한 SK 자회사는 아니지만 SK하고 연관된 사업을 그동안 계속 꾸준히 해왔던 걸 본다면 이러한 부분들 사업에 진출한 것도 SKC는 상당히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새로 이어갈 수 있다. 지금 대부분의 주가 주식 기업들의 흐름을 보신다면 원래 잘하는 사업을 갖고 있는 거에다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 포트폴리오를 이어가는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SKC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맞춰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주가가 약간 조정은 나왔지만 큰 조정은 아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저는 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뭐 단기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 대신 손절가는 17만 5천 원 정도를 120일선 자리를 계속해서 지지해 준다라면 뭐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머선 1이고 한중 공동 지수 발표된 그 내용과 함께 관련 테마로 뭐 IT 반도체라든지 또 2차 전지 자동차, 금융 지주사까지 살펴봤고요. 그 안에서 가장 주목하신 쪽이 2차 전지 자동차 쪽에서 SKC까지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. 자, 오늘 머선 1이고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